2020년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건강하시고 예, 이제 실력도 좀 더 많이 늘어서 진짜 그냥 프로같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달거리를 처음부터 달거리 들어갈게요. 달거리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12달의 모습을 이제 그린 노래예요. 이거는 장단은 새마치 장단 내가 나를 본량이면서부터 3월달까지는 새마치 장단이고 거기 적수서부터는 저기 도드리 육바 또 매화 타령은 국거리 국거리 장단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장단으로 되어 있어요. 1절에 내가 나를 본량이면 심양강 건너와서 그랬는데 심양강을 다른 이름으로 양쯔강을 다른 이름으로 이제 심양강이라고도 하고요. 또 연화분에 심었던 화초 연화분은 연꽃 모양의 화분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또 삼색도화는 세 가지 색깔의 그 복숭아 꽃을 말하는 거죠. 이 친구 저 친구 이 친구 저 친구 잠자리 내 친구 그리고 정월이라 15일에 망월하는 소년들아 여기 망월하는 음력 정월에 달 보고 비는 풍습을 말하는 거예요. 2월이라 한식날에 천추절이 정막이로다 계자취의 넋이로구나 면산에 봄이 드니 불탄불 불탄풀 속잎이 난다 이랬어요. 2월이라 한식날엔 요게 이제 천추절은 고려와 조선시대 임금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명의를 말하는 거예요. 계자추의 넋이로구나 이거는 계자추는 중국 충신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충신 이름이 계자추예요. 면산은 계자추가 불에 타 죽은 산을 말하는 거고 계자추가 중국의 충신의 이름인데 이게 이제 또 그래도 조금 알면은 더 이해가 빨리 되니까 진나라 문공이 망명생활을 할 때 자기 넓적 계자추가 자기 넓적 살을 떼어가지고 이제 19년간을 그 문공왕을 망명생활 때 모셨어요. 그랬는데 문공왕이 왕위에 올랐는데도 계자추를 갖다가 등용시키지 않고 이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는 모른 척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계자추가 실망을 해서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산에서 살았는데 문공이 낭중에 이제 그걸 뉘우치고 자기가 이제 아 잘못했구나를 깨닫고서 계자추를 불렀는데 계자추가 안 내려가겠다 나는 산에서 그냥 살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내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문공왕이 그러면 그 산에다가 불을 다 질러라 그러면은 이제 뭐 불이 났으니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려오게 만들려고 불을 질렀는데 그 계자추가 나는 이 산에서 그냥 불에 타 죽으면 죽었지 안 내려가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 불을 질렀는데 그 산에서 그냥 불에 타 죽었어요. 그래서 그를 애도하는 뜻에서 이제 타 죽은 사람에게 더운 밥을 주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다 이래가지고 이제 불을 금하고 찬 음식을 먹는 그런 풍속이 뭐 생겼다 그래요. 그걸 이제 한식이라고 한식을 이제 그렇게 말하나 봐요. 여기 접수단신 맨손과 홀 몸을 이제 말하는 거죠. 접수단신 그리고 여기 안 올린 번거지에 진사상모를 덤벅 달고 만석 당해를 좌르르 끌며 이렇게 했는데 안 올린 봉거지의 진사상모 진사는 명주실을 말하는 거예요. 명주실로 짠 상모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만석 당해를 당해는 가죽신 앞에 이제 앞코와 뒤에 당초 문양을 새겨 놓은 그런 가죽 신발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은 거의 이렇게 됐고, 매화타영의 3배로 삼승 버선에 볼받아 달랍나 좋구나 매화로다. 이게 이제 삼승 버선은 질이 아주 낮은 3배로 만든 그런 버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볼받아 달랍나, 이거 볼받아 달랍나가 뭐냐면은 이제 뭐 이거 얼핏 듣기에는 맨날 나가서 어저께 밤에도 나가자고 그저께 밤에도 구경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벌 받아 달랐나 벌 받으라는 소린가 뭐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질이 낮은 3배 버선을 갖다가 신고 맨날 어저께도 나가고 그저께 맨날 돌아다니니까 그 버선이 질이 낮으니까 빵꾸가 뒤에 이제 나니까 그걸 이제 기어 달라는 그런 소리래요. 벌 받아 달랍나가 그 뜻이래요. 정월까지 불러볼게요. 내가 나를 돌량이면 심양강 건너와서 연화분에 짐 어떠나
내가